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건축 설비 기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자, 오늘은 급수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급수 설비. 어디서나 급수를 사용하지 않는 데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그 많이 접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이 부분은 다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기초적인 부분에서 잘 알아야 우리가 대비가 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오늘의 우리가 이제 목표를 잡는 거는 뭐냐면은 급수 공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예. 그 고층부의 급수 공급 방법까지를 알아볼 겁니다. 또 그 배관 방식은 그런 급수 배관에 있어서 배관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초적으로 뭐 보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급수 설비에 있어서 급수 공급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상수도 직결 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도 직결식. 두 번째는 우리가 고가 수저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압력 탱크 방식. 네 번째는 우리가 그 조합 펌프 방식이라 해서 부스터 펌프 방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수도 직결식은 상수도가 들어와서 바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어떤 지하 저수지에 저장을 한다든가 옥상 수조에 저장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에요. 급수의 오염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전략적인 방법으로는 최고로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만은 단수가 됐을 때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가 없고, 어떠한 뭐 수도관이 오면서 뭐 어디가 터져갖고선 수리를 해야 되면은 우리도 같이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공급하는 압력이 지역마다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압력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제한이 상당히 크다는 거. 자, 여기서 규제에서 보시면은 설치비는 싸요. 설치비가 싸고 세금 변칙을 차단할 수 있고 정전시에 단수가 안 되지, 그죠? 정전시에는 단수가 안 돼요. 단수시에는 단수가 되지만은 유지 보수가 용이한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필요할 때 못 쓸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압력이 장소에 따라 틀리다. 그래서 수도 직결식은 어떠한 여기서 수도 계량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이렇게 지금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에 필요 압력이 얼마만큼이 필요한지를 갖다 우리가 알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 이게 뭐예요? 높이? 예, 실량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배관의 순실압력. 그죠? 손실압력하고 요게 최고 관말에서 필요 압력이죠. 요 세 가지를 더해서 그 압력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수도 본관에 필요한 최소 압력은 P는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이상이 나와줘야 된다. P1은 실압력, 실량정 압력, 그죠?
예, 요거의 압력, 그 다음에 손실 압력, 필요 압력이 나와줘야 된다. 최소 필요 압력입니다. 이거 최소. 자, 고가 수조 방식. 고가 수조 방식은, 예, 요거 잘 안 오르셔야 돼요. 요거 구하는 거 많이 나왔어요. 예, 잘 안 오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요걸 해놓고선 글로다가 요 높이가 얼마고, 그 다음에 그 실량정의 손실 압력은 실량정의 몇 퍼센트다? 그 다음에 필요 압력은 얼마다? 했을 때 그 수도 직결식에 있어서의 필요 압력은 얼마냐? 공급 압력은 얼마냐? 이렇게 나와요. 빵이 나와요. 2016년도 사회에서도 이게 나왔었어요. 그죠? 자, 고가 수조 방식은 이러한 고가 수조가 있는데,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그죠? 나왔는데, 여기에서 탱크가 있어갖고, 이 물을 여기다 공급을 하고, 여기서 이제 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몇 층이 됐든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근데, 최고 높은 부분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요 부분이, 요게 있을 때, 여기서 최소 높이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느냐를 우리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요거의 높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왜 물어봅니까? 최고의 높은 곳에서의 최소 필요 압력 이상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필요한 최소 필요 압력 이상의 압력이 나와야 돼요. 이게 샤워일 경우에 0.07 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와요. 70 킬로파스칼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물어보는 게 자주 나와요. 자주.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따지냐면, 여기서 이 따지냐면은 이 물이라는 게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줄잖아요. 그죠? 줄기 때문에 항상 물의 수위가 여기 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지만은 이거 줄어서 여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요까지의 최소 필요 압력을 갖다 얘기를 이 높이를 갖다 얘기해요. 요 높이는 요 최소 필요 압력 플러스 여기에 배관에 그 손실 압력 수도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요거 플러스 요거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고가 수조는 H는 H1 플러스 H2 이상이 나와줘야 된다. 뭐냐? 배관, 여기서 여기까지의 배관의 손실 압력 수도 플러스 이 최고 높은 부위의 압력의 최소 필요 압력이 얼마 이상 압력 수도 H로 해놓은 거니까 나와줘야 된다. 요것도 많이 나오는 단골 손님입니다. 시험에. 그래서 요것과 요거는 별표 세 개예요. 별표 세 개. 예. 요 구하는 거는 별표 세 개. 자, 그 다음에 그럼 고가 수조 방식에는 이거 했고 장점이 뭐냐? 단수시에 저수조와 고가 수조의 물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요거 물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물을 또 급수 압력이 일정해요. 층별로다가 압력이 변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 높이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정전시에 고가 수조의 물을 이용해서 일정 시간 급수가 가능합니다. 또 단점이 뭐냐면은 지하 저수조와 고가 수조가 필요해요. 그죠? 네, 이건 단점이에요. 그리고 탱크에 저장해서 사용함으로써 수질 오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설치비가 비싸고 건축 구조상에 옥상 물탱크를 놓게 되려니까 이 높이를 갖다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고 높은 거에 대한 높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삐쭉 올라와야 돼요. 예, 미관이 안 좋아져요. 미관이. 자, 요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압력탱크 방식입니다. 수조에 저장된 급수를 압력탱크에 양수하고 그 압력탱크,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돼서 요구에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압력탱크에다가 이제 양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압력탱크의 압에 의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특징이 뭐냐, 장점이 뭐냐, 국부적으로 고압을 필요하는 곳에 적합합니다. 요 압력탱크 방식은 특징만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동력비가 높고 수지 유지 관리가 어렵습니다. 압력된 건 검사비가 발생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고가 수조 급수 방식을 그려놨어요. 요 그려놨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압력탱크 급수 방식도 여기다 그려놨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아, 요런 거구나 해서 아시면 됩니다. 자, 펌프 직속 방식입니다. 탱크레스 부스터 펌프 방식이죠. 이러한 옥상 고가 수조가 필요 없이 이 펌프로다가 공급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 펌프는 대부분이 회전수 조절에 의한 그 에너지 전략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수조에서 부스터 펌프로 고가 수조 없이 필요로 하는 기구나 수전의 직성에서 수질 오염이 없고, 장점입니다. 수질 오염이 없고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차용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자,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 자, 상사 법칙에서 N1분의 N2는 Q1분의 Q2, 그 다음에 H1분의 H2는 N1분의 N2의 자승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동력은 N1분의 N2의 3승에 비례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회전수가 2분의 1로 줄면은 동력은 이게 2분의 1로 줄기 때문에 8분의 1로 줄는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그 에너지 전략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요게. 아셨죠? 자, 그래서 운전 방식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대수 제어에 의한,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 한 대만 놓지 않고 한 세 대 정도를 놔서, 세 대 정도 이렇게 놔서 요거를 갖다 이렇게 해서 세 대를 대수 제어로 해서 한 대 돌았다, 두 대 돌았다, 세 개 돌았다 막 이렇게 하고, 변속 방식에 의해서 회전수 제어를 하고 해요. 근데 검지를 그럼 어떻게 해서 세 대 들고 한 대 들고 뭐 그다음에 회전수 제어를 하느냐? 이거는 검지 방식에 의해서, 검지 방식. 네,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검지 방식에 의해서. 네. 첫 번째가 압력 검지식이 있고, 두 번째가 유량 검지식이 있고, 예? 세 번째가 수위 검지식이 있어요. 수위 검지식. 거기다가 관말 압력 검지식을 사용합니다. 관말 압력 검지. 자, 이거의 특징은 뭐냐? 특징이 뭡니까? 장단점을 얘기합니다. 수질 오염에 염려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정전 시에 발전기 급수가 가능하고 고가 수조 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그 이 미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탱크가 올라가서므로써의 중량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조에 있어서의 그 단점이 없어지죠. 장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펌프 작동을 유량 제어와 압력 제어에서 함으로써 압력 변동폭이 적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전부 다 이 각 필요한 곳에 뭐 감압별을 설치해서 어디 부분이나 층별로 전부 다 똑같은 압력을 갖다 유지하게끔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죠.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압력을 유지해서 최소 압력으로 다 우리가 사용해야만 물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